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초보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식물 4가지를 같이 그려볼게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물감을 사용했지만 없으신 분들은 빨간색, 초록색, 황토색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빨간색 물감을 사용해서 자잘한 빨간색 열매들을 몇 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진하기의 변화를 주면서 그려주시면 좋은데요. 조금 진한 것도 있고 조금 흐린 것도 있게 여러 가지 농도 변화를 주면서 그려보세요. 붓은 될 수 있으면 작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는 인조물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붓은 붓의 옆면보다는 붓끝을 사용해서 그려야 잘 그려지기 때문에 붓을 수직으로 될 수 있으면 들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붓을 눕혀서 그릴수록 동그라미는 잘 안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붓을 세워서 수직으로 붓끝을 사용해서 그려주세요. 외곽으로 갈수록 작은 열매들도 몇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를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열매 역시 빨간색으로 할 건데요. 크기가 조금 더 큰 세 개의 열매를 그릴 거예요. 역시나 붓끝을 사용해서 조금 큰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고 안쪽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열매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안쪽의 흰 부분을 반달 모양으로 남겨두고 칠할게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한 열매의 질감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시 첫 번째 식물로 돌아가서 초록색을 사용해서 가지들을 그려줄게요. 가지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갈수록 굵기가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얇게 그릴 땐 붓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붓 세워서 얇게 표현해주세요. 장가지들이 중앙 하단에 있는 굵은 가지들로 모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의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저는 잎사귀가 많을수록 열매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위에 3개, 아래 3개의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사용해서 그려주시고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잎사귀죠. 먼저 중심 축을 그린 다음에 좌우 대칭이 되게 뾰족뾰족이 3개씩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보분들은 연필 등으로 다른 종이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색칠해 주시면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 3개를 그렸으니까 밑에 3개도 마저 그려줄게요. 역시나 방법은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도 변화를 주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조금 진한 초록색 잎사귀를 몇 개 그렸으면 나머지는 조금 흐리게 그려보세요. 붓이 두꺼울수록 뾰족한 끝부분이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저도 못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여러 번 잘 다듬어서 그려준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왼쪽 부분이 조금 심심하니까 흐린 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볼게요. 이제 세 번째 식물을 그려볼게요. 세 번째 식물은 황토색 물감을 사용해서 해볼 건데요. 솔방울을 세 개 그릴 거예요. 큰 솔방울 두 개, 그리고 작은 솔방울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 배치를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 개가 살짝 붙어있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마를 동안 네 번째 포인세티아 중심을 그리도록 할게요. 별표 더하기 X자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고동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빨강, 초록, 황토를 골고루 배합하면 고동색이 되는데요. 고동색을 잘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 식물 잎사귀에 중심선을 이 색으로 그어줄게요. 곳곳에 세워서 얇게 해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식물의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빨간 열매 밑부분에 조금씩 콕콕콕 찍어주시면 입체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이제 초록색을 사용해서 세 번째 잎사귀를 그려볼게요. 약간 소나무의 잎사귀 느낌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곡선의 짧은 선들로 잎사귀를 그려줄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잎사귀를 그려줬으면 초록색에 황토색을 섞어서 조금 더 연한 올리브 그린 색으로 같은 잎사귀를 사이사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더욱더 예쁘고 풍부한 느낌이 들죠? 솔방울이 말랐는지 저처럼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갈색으로 솔방울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볼록볼록한 무늬를 3개나 4개 정도 그려줄게요. 이제 빨간색 물감을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그려줄 건데요. 역시나 크기가 다양한 열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고요. 이제 네 번째 포인세티아를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물감에 물을 많이 섞으신 다음에 12시, 1시, 3시, 4시, 6시, 8시, 9시, 11시 이 정도 각도로 잎사귀를 흐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조금 길고 끝이 뾰족한 잎사귀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1차 레이어고요. 이게 반 정도 살짝 마른 다음에 아주아주 진한 빨간색을 사용해서 지금 그렸던 잎사귀 사이사이에 잎사귀를 더 작게 해서 추가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변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아주 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그려줄게요. 이때는 완벽하게 다 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이 더 수채화의 느낌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 안 말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었어요.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잎사귀를 그려주시는데요. 이때 너무 정형화되게 그려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아까 만들었던 고동색 위에 빨간색을 섞고 초록색도 아주 조금 섞어서 더 진한 빨간색을 만들어 줄게요. 그걸로 포인트 아주 진한 잎사귀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작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분들도 쉽게 그리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식물 네 가지를 같이 그려보았어요. 정말 쉽고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